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 현역군인 가장 많은 나라 TOP 10. 어떤 나라가 현역군인이 제일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사우디아라비아 48만명. 9위 베트남 482,500명. 8위 이란 525,000명. 7위 한국 60만명. 6위 파키스탄 654,000명. 5위 러시아 114,000명. 4위 북한 130만명. 3위 미국 140만명. 2위 인도 144만 5천명. 1위 중국 218만 5천명. 순위권에서 10위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23만명에서 2020년 48만명으로 2배 수준으로 병력을 키웠습니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30년 후 2050년에는 현재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을 예상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전투력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 안보가 불안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가 이렇게 현역군인이 많은지 되게 예상을 못해가지고 신기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 군사력 그 순위 중에 1위가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맞아요. 네, 미국이 근데 또 현역 군인 수는 또 3위네요. 그만큼 뭐 최신식 무기들이 어마어마하겠죠. 뭔가 대단한 것도 있는데 약간 무서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다양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